자, 집중해 주십시오. 자, 제가 이번에 꿈틀 왕국을 팔러 나왔는데요. 지렁이 왕국이 있는데 이 지렁이들의 주 업무는 땅을 네. 네, 이렇게 만드는 그런 평범한 소심하고 작은 왕국이었습니다. 네. 그 왕국의 이제 가장 소중한 게 지렁이 왕의 그 킹 꿈틀이의 이제 젤리를 먹으면 엄청난 부를 얻을 수 있다. 이런 게 이제 또 이 왕국의 전설처럼 내려와서 이웃나라 개구리 씨가 또 왕꿈틀이의 젤리를 탐하려 왔습니다. 죽을 위기에 처했을 때 호프가 나타납니다. 호프가 뒤에서 힘내라! 힘내라! 이렇게 외치면은, 이렇게 외치면은 죽기 직전에, 혓바닥이 닿기 직전에 이제 한번 살려주는. 예, 네, 그런, 예. 근데 개구리는 이제 또 이 체력이 얼마 없지 않습니까? 양설이죠. 예, 네, 저희에 비해 뭐 체력이 얼마 없기 때문에 일정 공격을 하면 이제 알아서 죽기 때문에 그 점은, 예. 네. 네. 그 점은 뭐요? 참고하시길 부탁드리고요. 그렇게 해서 이제 지렁이들은 개구리가 알아서 죽고 난 뒤에, 금액 감사합니다. 네, 지렁이들은 더 열심히 일을 해서 땅을 더 이렇게 넓혀가지고 결국 이제 지하의 모든 땅들을 이제 지렁이 왕국으로 만들었다. 네. 네, 라는 내용입니다. 멋있네요.